두 번째 OT입니다. 일단 두 번째 OT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OT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여러분, 제 얼굴 기억하시나요? 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제 이름은요? 제 이름은 이렇게 되죠. 또 만나서 반가워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. 속으로 쭉 읽어보시죠. 네. We should look at and use English right. 올바르게 써야 되는 거죠. 이 끝단락 마무리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자, 이제 한국어 정리입니다. 앤 나우 잉글리쉬 인트로 큐고 What can I do with English? 자, 여러분, 영어로 뭘할수 있을까요? 자, 이렇게 또 등장을 했습니다. 영어로 할수 있는 거 교사 할수 있죠. 영어를 가르치는 일할수 있고요. 또 트랜슬레이터, 번역가를 할수 있습니다. 번역가 이렇게 할게요. 또 인터프레터, 이것도 이제 통역가를 할수 있죠. 특히 simultaneous interpreter라고 해서 동시 통역사, 아주 좋죠. 이번에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을 타신 봉준호 감독님을 옆에서 통역한 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. 그분 생각하면 또될것 같아요, 이 직업은. 디플로맷, 외교관은 영어가 기본이죠. 또 인터내셔널 로열, 국제 변호사. 또 International Companies Employee, 그러니까 국제 회사의 직원으로 또 있을 수 있죠.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ember or Worker, NGO 생각하셔도 되겠죠. 뭐 UN, UNICEF 뭐 등등 해서 Flight Attendant, 승무원이고요. Instructor, Tutor. 뭐 강사, 뭐 과외 선생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영어를 통해서 할수 있는 일이 많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전공이
이렇게 있습니다. 영어 영문학과, 영어학과, 영어 교육학과, 또 관광 영어과, 관광 영어 통역과 등 이렇게 있는데요. 그 외에 영어를 이름에 붙인 과들이 되게 많죠. 영어 영문학과를 가면요, 뭐 대략 이런 과목들을 배웁니다. 그리고 영어학과로 가면은 또 이렇게 되고요. 영어 교육학과로 가면요, 이렇게 과목들이 있습니다. 아, 제가 있을 데가 없네요. 그냥 사라져 버릴게요. 관광 영어 쪽으로 가면은 뭐 과목 수가 이렇게 많습니다. 영어를 전공을 한 과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 중에 몇 개를 꼽은 거고요. 그리고 학교마다 또 전공 과목들이 또 미묘하게 이렇게 명칭해서 이렇게 달라집니다. 그냥 대략적인 얼개가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각 전공마다 초점은 약간씩 달라요. 영어 영문 쪽으로 가면은 문학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어권 문학, 영국 문화, 시, 희곡 뭐 이렇게 있죠? 소설 이렇게 있고요. 그 영어학과로 가면요, 좀 실용적인 부분에 실용성에 좀더 기울어져 있어요.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, 영어 영문학과에 비해서는 좀 영어로 말을 하고, 그 생활에 쓰이는 게좀더 많죠. 그 영어 교육학과로 가면요, 교육 분야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요. 관광 분야는 관광이죠. 그러니까 관광이 그 전공의 초점이겠죠. 자, 여러분이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대학